우리 셀파이브의 그 네. 컨텐츠 자체가 컨셉이 노 슈즈 노 라이브잖아요. 아.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KBS의 어떤 전통이 깨졌다고. 아, 그 뭐, 뭡니까? 저희가 이 KBS 프로그램 전통 두 개를 깼어요. 어, 뭐요? 유열의 스케치북과 전국 노래자랑 유미 AR로. 맞아, 아이고. 이 실컷으로 처음 나왔어요. 우리. 원래 그 프로그램 다 그 라이브로. 아, 오로지 라이브. 단 한 번도 네네. 라이브를 안 한 적이 없는데. 오. 아니, 스케치북을 네. 라이브로 안 했다고요? 어, 저 네. 봤어요, 그거. 그래서 입이라도 뻥끗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선배님이 누가 부르는지 몰라서 아, 이걸 찾을 못합니다. 입이라도 뻥끗해야 돼. 아니, 근데 립싱크는 해야 되지 않아요? 이 숨을 잘못 쉬면 담이 와가지고. 이게 숨에 이게 해버리면 또. 아, 근데 네네. 그럴 거면 그냥 경음악을 하시면 뭐. 너무 옛날 말이다. 경음악 옛날? 아, 네. 아, 경음악이시나. 신이 열었는데. 경음악이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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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해줘야 되나? 힘줘 좀. 아니 근데 이번 춤이 얼마나 네. 어려운지 영미 씨는 셀럽이 되고 싶어는 춤은 몸풀기에 불과였다고. 아 그래요? 근데 네. 저희가 네. 처음에 셀럽이 되고 싶어 했을 때는 와 이 춤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첫 표를 배우고 나니까 네. 저희가 셀럽이 되고 싶어로 몸을 풀더라고요. 아, 진짜. 맞아. 네 그리고 진짜? 가끔씩 이제 행사를 갈 때가 있잖아요. 셀럽이 네, 네. 되고 싶어로.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 행사 생각하느라고 몇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막 그랬었는데. 아, 틀릴까 봐. 네 이제는 셀럽이 되고 싶어하면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 행사를 갔어. 그러면 아 이따가 끝나고 다 같이. 그러니까 안무를 하면서 하는 거죠. 안무하면서 회한 사람. 어머. 하다 보면 정신. 제가 어느 순간 회한 정신. 회한 정신. 이거라고 근데 그 셀럽이 되고 싶어로 뭐 행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번 앨범을 위해서 우리 송성민님께서 결혼 적금을 떼셨다고. 아니 그 돈을 진짜 뭐 행사비도 그렇고 꽤 많이 지금 예. 어렸을 때부터 모았으면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적금을 깬 건 아니고 제가 제작을 한 건 맞는데 이제 그 뭐라고 뭐 얘기하기가 제가 제작을 하고 구구절절 얘기하기가 그래서 적금 깼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냥 다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제가 결혼 못하면 사람들이 아 제가 적금을 깨서 아, 사실 네. 늘 죄송해요. 근데 제작비가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그 원래 이런 것도 활동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 셀럽이 되고 싶어도 사실 진짜 막 열심히 연습하고 막 그랬는데 행사 한 번도 못했거든요. 어, 진짜?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시간이 안 맞아요. 다들 바빠가지고. 진짜 스케줄이 다르니까. 네, 이번에 셔터 때는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행사도 뛰고 하자. 광고도 좀 찍고 그랬으면 좋겠다. 투자한 만큼. 그렇지. 근데 셀럽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명수 형님이 GD랑 같이 앨범 내고 나서 GD가 바빠서 네. GD랑 비슷한 후배분하고 같이 신영 씨도 몇 번. 아, 속았잖아요. 박복으로 나오라고. 아이고. 박복으로 나오라고. 박복이에요. 이분 옷을 저한테 입은 거예요. 너무 잘한데. 야, 이보, 사람이 입게 돼. 약속은 다 돼. 입어봐, 입어봐. 그래서 박복으로 좀 행사를. 예. 저희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네. 아니 그 봉선 씨가 사실 그 사전 인터뷰 때 네. 출연료를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받았으면 좀 좋겠다고. 아 왜냐면 셀럽 때는 그래도 저희가 광고 하나를 찍었거든요. 샴푸 광고. 샴푸 광고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 광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들어간 돈이 더 많을 텐데. 그냥 이런데 이렇게 부르면 그룹으로 한 뭉탱이로 그냥 페이를 주시더라고요. 아. 방송 바우처가 이게 되나? 아. 이게 안 되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그 껌말건으로 받았다는 거 껌말건으로 아니 아니 그래도 행사도 못 뜨고 CF도 못 찍는데 이렇게 껌말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상집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상집 아니, 왜냐면 사실 드린 돈이 또 있으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익 창출이 돼야 행사 가봐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직접 분장하는 줄 아는데 저희 다 샵에서 출장에 나와요. 이거 강남 샵에서 하고 네, 강남 샵에서 아, 청담동 샵에서 본인이 막 찍은 거 아니에요? 이 볼의 점 다섯 개가 네. 청담샵에서 한 거예요? 청담 선생님이 새벽 7시에 네. 찍어주신 거거든요. 와, 그럼 정당 얼마예요, 이게? 정당이라니. 정당이라니요. 아니, 서로 찍어준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매번. 근데 이 점을 찍으러 첨당동까지 가세요? 예. 음악방송 때문에 파운데이션도
가발도 되게 비싼 파는데. 아, 이게 다르지. 네, 땀은 막 너무 지워지니까. 가발도 되게 윤기 있다. 네. 야, 이모. 어, 이모는 되게 비싼데. 이모예요, 이모. 숱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대요. 개털이거든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음악방송 이런 데 가면 출장을 늘 부르니까. 이게 또 경비가. 미안하다. 미안해가지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선배님 가발 정도는 저희가 쓸까요?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한번 대충 썼다가 뚝배기 날아갈 뻔했어요. 이게 그 전문가분들의 손길이 여기가 달라요. 네, 그 뚝배기 날아갈 뻔한 이유로 출장을 또 불러야겠어요. 그래서 저희를 잘 챙겨주셔야 해요. 저희 3집 내야 되고 해초가 저희 또 만들어줘야 돼요. 3집. 아, 저희가 요거 정도 3집까지 좀 이어져서 저희도 왜냐면 셀럽을 오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좀 4집까지 정도는 가야 이게 좀 그래도. 기획은 또 제 아이디어는 저기 때문에 2019년 올 한 해 기해년에는 유닛이 나옵니다. 유닛이가 나와요? 제가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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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지금 머리도 놀랐죠? 아니 그렇게 들어오고 싶다 그러고 유닛. 제가요? 지금 그 유닛은 이렇게 두 분, 두 분. 어, 맞아요. 네, 노컬라인,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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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플레 화이트고요. 네. 세라플레. 왜 화이트? 보컬. 청순한 느낌. 아, 여기 이제 보컬라인이고. 예, 보컬라인. 인디. 약간 인디. 지금 저거 느낌이에요. 바버레치 약간 이런 느낌. 바버레치. 그리고 또 청소년님이 또 노래하면 또. 노래 너무 잘하고요. 정상으로 이미 또. 네, 그리고 안영미 씨랑 노래방 가니까 80점 이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보컬맨 나오고. 안영미 씨가 보컬라인인지 몰랐네. 노래방에서 80점 이상 나오거든요. 아, 그런 분들이죠. 노래방에서 80점 이상 나와요. 그리고 그 기계분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와우! 실력이 끝내주시네요. 실력이 인정. 인정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셀럽 블랙. 셀럽 여기 블랙은 뭐예요? 이거 양현양한 느낌. 아~ 화가 나면은 말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랩. 아, 랩이구나. 저는 랩을 할 줄 몰라요. 근데 랩라인이래요. 그냥 말도 못하겠다. 5, 6, 7, 8. 난 너를 믿었던 만큼. 진짜 죄송한데 랩을 잘 못한 랩 테스트 치고 김건모 씨의 그랩 테스트 하는 거는 시작! 상처를 치료해줘 사랑 티저입니다 티저! 너무 힘들어요 티저였어요 너무 독한 분위기가 좋은 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 셀럽5 여러분들 2주치가 지금 나올 것 같다라는 시작하는 방송으로 쓸게 좀 있었어요 제작진이 약간 좀 이따가 좀 보자고 좀 그러니까 이게 입방정을 떨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2주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유닛이랑 해서 제가 여기 바닥을 좀 깨끗하게 닦아놨거든요. 이왕 나오신 김에 좀 40까지 가는 거를 좀 바람으로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느낌 한번 보여주세요. 캐머. 자, 한번 볼게요. 혹시 가능하신가요? 잠깐만요. 한 번만 해드릴게요. 니들은 어디서 왔니? 앞에서 왔네요. 방송국 겨나왔구나? 네. 아저씨도 여기서 이러는 사람. 짱짱? 네, 아저씨도 여기서 이러는 사람이야. 아저씨 마술사예요? 마술사예요? 아저씨! 아저씨 얘 뛰어봐요. 그래. 뛰어봐요. 얘 뛰어봐요. 아저씨 유재석 아니죠? 아, 근데 미안한데 너는 나한테 아저씨라고만. 너는 나한테 아저씨라고만. 제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생님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인사 오셨구나. 사인 나중에 받자. 아~ 사인 나중에 받자. 자, 우리 셀럽5 한번 박수로 청소 한번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후 인사드립니다. 아홉 나이의 멤버들. 셀럽5 셔틀 부터.
좀 쉬세요, 쉬세요. 네, 네. 와, 쉬세요. 은희 누나 리스펙트.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엄청나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미안한데 팔 좀 치워줄래? 네. 야, 귀여워, 귀여워. 그 마법으로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리스펙트 합니다. 동작이 너무 많아요. 아, 대단해요.